6월 18일 상인 뉴스입니다. 중기청에서 소상공인의 날로 지정할 날짜와 그 의미를 25일까지 공모합니다. 소상공인 사관학교 1기 교육생을 24일까지 추가 접수합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이 원마루 시장과 협약을 통해 매월 1일 시장을 이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의 날 아이디어를 25일까지 공모합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날로 지정할 날짜와 그 의미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의 날은 지난 1월 28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됐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하는 것입니다. 25일까지 공단 홈페이지에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3달 2일 당선작이 발표되며 최우수작 100만 원, 우수작 2건에 각 30만 원씩 수여됩니다. 소상공인 사관학교 1기 교육생 신청이 24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점포 경영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1기 교육생을 이달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사관학교는 체험 중심으로 이뤄진 창업 교육 사업입니다. 창업 초기 투자 비용과 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수료생은 3개월간 무료로 점포 경영을 체험할 수 있고 업체당 최대 1억 원의 창업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수 졸업생은 2,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마루 시장 내 식당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주교육청과 원마루 시장은 최근 업무 협약을 맺고 이 같은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직원들은 매월 1일 전통시장 가는 날에 원마루 시장 내 식당을 이용하고 장을 볼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먼저 전통시장을 이용함으로써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12일에도 원마루 시장 등에서 장보기 행사를 실시합니다. 한편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011년부터 수곡시장과 자매 결연을 맺고 시장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비 중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 구매로 연결시키며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해 왔습니다. 상인뉴스 최영훈입니다.